네, 이번 시간에는 자 기출 문제 5에 있는 피벗 테이블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서 항상 조금 그 부분에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작업에서 자 B4셀부터 자 H12셀, 자 피벗 테이블까지는 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 워크시트 자 여기 클릭하시고 제3작업 여기 확인. 아, 여기에서 이제 그 조건을 처리하도록 할 텐데, 대출 일자. 자, 클릭하셔서 행으로 떨어졌죠? 납부 방법, 클릭하셔서 열로 가져오시고, 고객명, 클릭하셔서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값, 대출 금액, 다시, 값으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가 아니고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자, 이 뒤쪽에는 보니까 평균으로 바꾸고 뒤쪽에 또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단위 원이라고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갓필드 목록은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대출 일자를 그룹해라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출 일자가 지금 여기인데 여기에 보니까 월, 일 단위로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자,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그룹 들어오시면 지금 월 단위로만 표시를 해라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를 체크하고요.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월 단위로 자 이렇게 그 표시가 됩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항상 이 부분에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오셔서 자 여기 체크하고 빈셀에 대해서 별두 개, 요약 및 필터로 오신 다음에 요거 체크 푸는 거 항상 우리 그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납부 방법을 출력 형태 같이 적용해라. 납부 방법 여기를 출력 형태 G로가 앞으로 와야 되네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자,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렬을, 여기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쪽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잘 선택이 안 되면 여기 먼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주시고, 자, 홈에서 이렇게, 자, 중앙정렬한 다음에, 자,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자, 여기까지 범위를 설정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저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홈탭에서 자 여기 쉼표 스타일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중앙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모든 설정이 끝났네요. 자, 요거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네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납부 방법 횡립을 더블 클릭 대출 일자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이 부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룹화하는 거자 우리 월로 되어 있어도 다시 한번 월을 누르고 빠져나오시면은 자, 월 단위로 자,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